정말 거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이미숙 씨. 정말 피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데 좀 오늘 좀 알려주시죠. 왜냐하면 따라하지들 못해요. 아, 관리법. 힘들어서. 관리법을? 예, 우리는 알려주도 못하나요. 근데 관리, 뭐 알잖아요. 관리하는 거가 별로 없죠, 사실은. 운동하고 뭐 운동은 이런 거. 뭐, 예. 그냥, 운동도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니까. 그리고 뭐랄까, 먹는 거, 식단조절? 식단조절. 그러니까 소식은 제가 한 20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렇게, 탐을 그때부터 완전 습관화돼서 지금은 이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내가 뭐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먹을 때도 있지만, 그러니까 그 소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해보니까. 해보니까. 내가 왜 이렇게 살이 계속 안 찌나. 그러니까 음식 욕심은 있지만 그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게 나라고 왜 먹는, 그러니까 사람은 절제가 가장 제가 지금에 거지. 딱, 뭐 운동도 하고 뭐 피부 관리도 하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그 마음에 나오는 저의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생각이. 그러니까 절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모든 거에 절제. 음식도 절제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. 알려드려도 우리 못 따라한다고. 운동도 사실 굉장히 힘드는데 이미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. 너무 힘들 때 그걸 하고 나서 그 보람이 있다. 자기를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은.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요즘에 너무 힘들 때 운동하면 또 힘만 들더라고요. 예. 보람도 없어 별로. 그래도 거의 뭐 운동은 매일매일 하시는 아니요. 요즘은 좀 못하고 저는 아, 이게 예. 스타일이 약간 일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운동을 좀 쉬는 쪽이고요. 이제 일 끝나고 제가 쉴 때 이제 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좀 하고 요즘은 조금 이제 드라마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. 마음의 여유도 좀 별로 없고. 어떤 운동을 하세요 하셨나요? 헬스? 헬스 뭐 요가 뭐 이런 거. 네. 네. 요가는 하신 지 벌써 10년 넘었죠.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요가가 하나 있는데 비크람? 아, 근데 네, 네. 예, 근데 예. 피부가 너무 피부로 생각하자니 그 요가를 못 하겠고. 아까 막 땀 흘리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나이 들어서 땀을 흘리니까 이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예, 예. 좀 경향이 있더라고. 근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? 그 운동의 양이나 보람을 느끼고 이런 몸 좋아지고 이러는 거는 정말 라인이나 이런 게 이뻐지는 거는 정말 그 비크람. 요가가 최고고요. 또 검색어에 뜨겠네요. 비크람 요가. 그러니까 막 뜨거운 데서 하는 네네. 거죠. 그러니까 막 하는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도 힘든데 거기에 땀까지 나니까 와 살은 쭉쭉 근데 빠지겠네요. 근데 스트레칭이 너무 좋고요. 예.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뭐랄까 이렇게 뼈들이 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안 하고 이렇게 뜨거운 데서 하니까 예. 거기서는 거진 뭐 저는 뭐 소년제 같아요. 네. 깜짝깜짝 놀랐어요. 요 기사 제목 하나 나네요. 이미수 나 비크름 요가 할 때 소년제 같아. 어. 볼도 하나 드릴까요? 리본이랑 잘할 것 같아. 아,